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곳은 제주도 곶자왈 아이파크 빌리지입니다. 자, 108타입 듀플렉스 지금 지상 1층과 그리고 베이스층으로 복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스형 공간 유니트를 보여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른쪽 보시면 신발장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 네, 여기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열어보면 수납 공간이 아주 잘 된 쾌적하고 시원한, 네, 현관입니다. 왼쪽에도 다 수납 너무 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브 욕실이 하나 있고요. 좀 아담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요. 네, 아담하지만 아주 모던하고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상 1층이에요. 지금 공간입니다. 주방과 요 다이닝 룸, 그리고 이쪽으로 계단으로 해서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룸이 있어요. 알파 룸이 하나 있어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거실과 이렇게 주방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소파 배치를 이렇게 하니까 감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블랙으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인조 대리석 바닥이어서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렇게 미니 바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상판도 참 멋있죠? 네. 네, 주방 D자 형태로 아주 모던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도 잘 되게 앞뒤로 창문이 나와 있어서, 네, 환기 걱정 없으시겠고요. 그리고 전기 쿡탑, 네, 전기 레인지, 네, 기본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럭셔리하게 이렇게 바 형태로 꾸밀 수 있는 멋진, 네, 툴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파티를 하고 싶은 집, 매일매일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집. 네, 자재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조명도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너무 멋진 집이에요. 쭉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베이스층으로 내려가실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 이렇게 홈 네트워크 월패드 이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조명 역시 이렇게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밝기, 색상 이렇게 화이트한 컬러로, 그리고 또는 이렇게 오렌지색 컬러로 분위기 있게 저녁에는, 네, 용도에 따라서 감성 조명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지만 지하가 절대 아닙니다. 베이스층은요, 저기서 볼 때 여기가 1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라스층에서 이렇게 여기 테라스층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여기 재밌어요. 공간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복도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미로 같은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팬트리 공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세탁 공간이에요. 세탁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쾌적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문이 고급스럽게 나 있었는지 저는 드레스룸인 줄 알았어요. 자, 팬트리 공간의 문 자체도 너무나 럭셔리합니다. 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룸이 있어요. 침실이 하나 있는데요. 침실 예쁘죠? 아, 아늑해요. 자, 붙박이장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시면 제가 좀 이따 밖을 보여드릴 텐데 밖에는 선큰 가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위에 선큰 가든. 그리고 보여드리면 욕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총 욕실이 3개예요. 위에 층에 욕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서브 방에 이렇게 예쁘고 멋진 욕실이 있어요. 타일 정말 예쁘죠? 인테리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욕실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집이 너무 넓어요. 걷는데도 오래 걸려요. 왼쪽으로 싹 돌면 안방이 나오죠. 메인 방이에요. 방이 어찌나 넓은지. 아, 여기는 방이 정말 포인트네요. 침실이 너무 멋있는데 붙박이장도 굉장히 길어요. 넓어요, 넓어. 붙박이장 제가 한번 다 열어볼게요. 다 열어보겠습니다. 럭셔리하죠.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멋진 화장대와 멋있죠. 이런 데서 메이크업 할만 나겠어요. 그냥 전문 메이크업 샵 같죠. 멋집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와 화이트 톤의 조화. 예쁜 욕실. 그리고 여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나가보실게요. 안방에서 이렇게 나가면 야외 공간이 나와요. 선큰 가든이에요. 자, 선큰 가든에 가든으로 꾸며도 좋고 뭐 식물 같은 거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가든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티테이블을 놓고 즐겨도 되고 밖은 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밖은 야외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녀방, 네, 서브방에 창이 또 나와 있고요.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게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창고로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아, 정말 미로 같은데 너무나 재밌는 구조예요. 여성분들 오면은 여기서 그냥 나 여기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만드는 그러게요. 이렇게 멋있는 네 고급 프리미엄 주택입니다. 네, 여기가 제주도 고자왈 현대 아이파크 프리미엄 빌리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천고가 다 10cm씩 높은 예, 2400 천정이 2400이 나와요. 그래서 훨씬 넓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가 평수는 지금 104 타입으로 40평대가 나오는데 서비스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50평형 이상을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서비스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밖에를 한번 더 나가볼까요? 밖에 나가면은 테라스가 있어요. 이 테라스가 어찌나 넓은지. 자, 테라스 공간 굉장히 넓죠. 이거를 지금 다 서비스 면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넓게 럭셔리한 삶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택을 네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는 공간으로 멋진 삶을 프리미엄 라이프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고짜왈 프리미엄 현대 아이파크 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